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지금 베르사유 궁전을 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약을 했더라도 이렇게 줄을 서는 건 필수입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 보니 정말 딴 세상이죠. 아, 마치 예전에도 와본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생에 이곳의 왕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궁중 화가나 아니면 뭐 정원사 정도 했겠죠. 이곳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게 이렇게 모던한 조명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건물 자체는 엄청이나 고풍스럽고 멋있는데, 아 저런 세련된 조명이 들어가니까 아 그냥 그 자체가 현대 미술처럼 보였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파리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인데, 루이 14세가 통치하던 1682년부터 루이 16세 통치 중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까지 프랑스 왕족이 살았던 공식 거주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냥 여행 중 거주할 거처로 아주 소박하게 시작했답니다. 아, 소박한 것처럼 정말 화려하죠. 그 뒤로 1661년 루이 14세에 의해서 궁전으로 확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궁전의 계단을 먼저 올라가면 북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주로 북쪽에는 왕에 관련된 그런 방들이 많고, 남쪽에는 여왕에 관련된 그런 방들이 많습니다. 먼저 북쪽 방향부터 남쪽 방향으로 구경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화려한 거래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람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들어온 방인데, 이 방이 헤라클레스 방이랍니다. 이 그림을 다 그렸는데 꼬박 3년 정도가 걸렸다. 어마어마합니다. 세프레실인데 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역대 왕과 가족들이 이곳에서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770년에 이곳에서 황태자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결혼식이 거행됐답니다. 다음에 연결된 방은 비너스 룸이라는 곳입니다. 맨 살롱에 가기 위해 기다리는 공간이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여기 테이블 위에 과일도 놓여져 있고 뭐 음료수도 있어서 다과를 즐기면서 살롱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기다렸던 곳이랍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방은 다이애나 살롱이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는 방인데, 뭐 예전에 왕이랑 같이 체스나 당구를 쳤던 그런 방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이애나는 태양의 신 아폴로의 여동생이자 사냥의 여신이죠. 달과 관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 이름을 다이애나 살롱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랑 게임을 했으니까 또 이기지는 못하고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라도 져줬겠죠. 이것은 마스 룸이라는 공간입니다. 마스 뭐 화성을 뜻하는데, 또 화성 그 마스가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뭐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공간이었겠죠. 방 안에 온통 경건하면서 힘이 넘쳐나는 그런 그림들이 쫙 걸려져 있습니다. 온통 다 황금빛이죠.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방은 왕의 침실입니다. 자, 이것은 참 재밌는 공간입니다. 머큐리 룸이라고 하는 건데, 수성의 방이라는 뜻이겠죠. 이것은 왕과 왕비가 그 취침을 하기 위해서 세레모니, 뭐 간단한 기념을 하면서 침소에 드는 그런 연출을 했던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다뤘듯이 마리 왕뚜아네트는 잠자는 곳이 또 따로 있어서 여기서 세레모니를 하고 그 방으로도 마차를 타고 달려갔겠죠. 1715년 루이 14세는 바로 이 방에서 숨을 거뒀죠. 1789년에 루이 16세와 왕비는 이 방 발코니에서
갑작스럽게 밀려든 군중들 사이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다음에 연결된 방은 전쟁의 방입니다. 워 살롱이라고 불리는 방인데 주변 국가인 독일, 뭐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나라랑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을 때 기념하기 위해서 이 방을 만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루이 14세의 초상화도 걸려있는데 무척 위풍당당한 그런 포즈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쟁의 방에서 나오게 되면 베르사유 궁전에서 아주 가장 화려한 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 앞에 보이는 붉은색 방이 거울의 방인데 전체 길이 73m, 너비 10.4m, 높이 13m로 정원을 향해서 17개 창문이 있고 반대편 벽에는 17개의 겨울이 배치되어 있는 방입니다. 궁전 중앙 본관의 2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전쟁의 방, 남쪽으로는 평화의 방이 자리 잡고 있으며 왕족의 결혼식이나 외국 사신의 접견 등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장입니다. 이 방 전체를 빼곡히 수놓은 357개의 거울들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르네상스 이후 거울 제조법은 베네치아에서 독점하고 있었죠. 베네치아는 자국의 거울 제조법에 타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베네치아의 거울장은 두 명이 프랑스로 망명하면서 제조법이 프랑스로 건너가게 됩니다. 물론 이 사실은 타국에는 극비에 붙여져 있었죠. 프랑스가 이 방이 완성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베네치아의 사신들을 초빙해서 이 방을 보여준 것인데 방에 처음 들어선 사신들이 받은 충격이 어떠했을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거울의 방을 본떠서 만든 건물들이 꽤 많은데 파리 중심에 있는 오페라 가르니에의 사교장이나 스페인 마드리드의 마드리드 왕궁, 이탈리아 토리노의 베나리아 궁전, 이 모든 건물에 이 아름다운 거울의 방을 모방해서 만든 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방은 역대 왕비들이 사용했던 공식적인 방입니다. 정말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분위기죠. 마리 앙투아네트가 황태자를 출산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공작 깃털과 아름다운 꽃으로 수놓은 자수가 눈에 띄는 아름다운 방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실질적으로는 잠을 다른 곳에서 잤는데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연출을 루이 14세가 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방은 왕비가 자주 공식 만찬을 열었던 대집무실입니다. 또 이곳에서 지방 영주들과 귀족들 사모님이 모여서 또 수다를 많이 떨고 놀았겠죠. 그래서 이게 여왕이랑 밥 먹었다고 하는 다이닝 식당이죠, 식당. 어디 가는 진짜 천장 어디든 그 그림이 아주 화려해요. 천에다도 숫자 수천 개. 아, 경풍도 다. 식사할 때는 음악이 끊기면 안 된다고 해서 항상 이 친구와 신랑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음악을 들으면서 식사를 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여왕의 정비병들 보디가드 방. 다음으로 연결된 방은 평화의 방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평화의 방은 베르사유 궁전의 남쪽 끝에 위치한 공간입니다. 바로 이곳에 다비드의 유명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1804년 12월 2일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서 거행된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10m 가까이 되는 화폭에 상세히 묘사한 작품입니다. 똑같은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또 전시되어 있죠. 자, 이렇게 알차게 베르사유 관광을 끝내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길로 통하게 됩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처음에 사냥을 하다가 잠시 쉬어가는 그런 별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루이 14세부터 본격적인 확장 공사를 이어나가서 루이 14세 이후에도 그의 후계자들은 지속적으로 베르사유 궁전을 꾸미고 장식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다음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가는 관광지가 바로 베르사유 궁전인데 낮에는 화려하고 섬세한 분위기를 더 엿볼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은은한 조명이 켜지면서 베르사유 궁전 자체가 환상적인 느낌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해질녘의 거래방은 몽환적이면서 환상적인 느낌입니다. 베르사유 궁전 어플을 깔면 오디오 가이드도 가능하니까 베르사유 궁전을 가기 전에 한번 어플을 깔고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한 베르사유 궁전 투어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잊지 마시고요.